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도 생기고 힘드는 달이었어요. 피디님, 근데 세트 분위기가 좀 바뀌었네요. 그럼 바캉스 끝나고 봐. 안녕. 아니거든요. 문제 다 풀었거든요. 근데 뭔가 좀 캐주얼한 분위기라서 좀 좋은 것 같고 마음에 드는데요. 좀 뭔가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셜록님도 아니고 멋진 닉네임 없나요? 새로운 LX파일의 박하윤 아나운서의 닉네임을 정해주세요. 아셨죠? 오, LX 소식 중에서 탑3를 선정한다. 요거 재밌겠는데요. 어서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뉴스토드로 할까요?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LX 자전거 기부 챌린지 더 뷰티풀 라이딩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가지 이벤트에 다양한 경품까지 받고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자전거 챌린지로 사전 홍보 이벤트는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되고요. 두 번째는 얼리버드 이벤트입니다. 참가 신청 선착순 120명에게 상품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이벤트는 뷰티풀 라이딩의 목표 거리를 5km 주행 완료 후에 번역표를 들고 인증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끝으로 안전 라이딩 이벤트는 안전용품 3종 세트, 헬멧, 장갑, 후미 등을 갖추고 라이딩 후 세계가 보이게끔 사진을 촬영하셔서 샵 안전 라이딩 인증을 해주시면 경품 추첨 기회를 한 번 더 드린다고 하네요. 참가비 3만 원인데 여기에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더해서 총 1억 원을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사은품과 경품들까지 합치면 총 18만 원. 근데 왜 이렇게 경품을 많이 줘? 나도 해야겠는데. 더 타고 더 기부하는 더 뷰티풀 라이딩. 기부도 하고 상품도 받는 챌린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게 무조건 탑1이네. 상가비보다 경품을 더 많이 주는 게 어딨어요? 자, 일단 시작부터 좋고요. 다음 소식은 뭘까요? 첨단 지적부에서 보내주셨습니다. 2022년 8월 23일 측량 현장을 비대면 영상 서비스로 시연하였습니다. 측량 현장을 라이브로 했다는 거죠. 와, 나도 측량 현장 가봤는데 비대면이라니, 와, 굉장한데요? 계속 전해드릴게요. 고객이 직접 현장에 입회하지 않아도 측량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실시간 영상과 음성으로 고객의 궁금한 사항을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중심 국토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실시한 지적측량혁신경진대회 아이디어를 현업 적용하기 위해 시도했다는데요. 지금은 시범 운영 기간이나 현업 적용도 분석과 고객 편의성, 실효성을 고려하여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측량을 비대면으로 또 실시간으로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와, 멀거나 혹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참관을 못할 때도 진짜 유용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게 탑1인 것 같은데 너무 고민이 되는데. 자, 세 번째 소식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인사처에서 도착한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LX공사가 국가인사업무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공로를 인정받아서 인사혁신 성과를 창출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채용 연계형 장애인 맞춤훈련 프로그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LX공사가 협업해서 개발하였으며 공사 입사를 위한 필수 자격증 취득 과정과 입사 후 현장 업무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직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X공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9년 이후 총 30명의 인재를 채용하였으며 편견 없고 혁신적인 채용을 달성하여 장애인 고용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뭐예요? 다 같이 박수 치십시다. 그냥 탑1. 이 소식이 진짜 탑1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탑1 정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와, 이번 8월에도 참 다양하고 알찬 소식들이 많네요. 자, 마지막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소식은 글로벌 사업차에서 온 소식인데요. K공간정보 아르메니아에서 위상 높였다입니다. LX공사가 팬데믹 이후 2022년 처음으로
아르메니아에서 공간정보 해외 진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8월 15일에서 8월 16일 아르메니아 수도인 예레반시에서 국내 공간정보 기업 8곳과 함께 K-공간정보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LX 공사는 아르메니아 지적 도시개발, 산림, 투자원, 문화재 등 다양한 정부를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 기업 전시회,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으며 이에 아르메니아는 LX공사의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 표준화 컨설팅 사업을 토대로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를 개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와, 진짜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LX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아무래도 탑1인 것 같은데 요거 두루 응실하게 그냥 탑건? 이것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LX 본연의 업무 영역과 긴밀히 연계가 되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누구나 쉽고 효과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실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이 좋은 LX 친환경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국립소통 플랫폼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 밤 건조 월드컵 경기장 특설 무대에서 LX 콘서트 드론과 불꽃의 밤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진짜로 탑1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정말 그래도 뽑아야겠죠. 8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최고의 뉴스는 요즘 우영우가 핫한데 딱 지적 측량계의 우영우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고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춤형 교육까지 진행되니까 더 믿음도 가고 그래서 탑1 뉴스는 바로 LX공사가 국가인사업무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 이걸로 정했습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탑1 뉴스를 직접 알아보는 시간 LX 탑1. 여러분이 생각하는 탑1 뉴스를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최고의 뉴스를 뽑아보는 시간 LX 탑1. 저 박하영과 함께 9월에도 다양한 소식을 알아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지?